스태킹은 문자 그대로 쌓기, 쌓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A를 이렇게 초기화 시켰고, 그래서 이런 array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수를 초기화해서 이런 array가 나왔습니다. V스택은 수직으로 쌓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수직으로 쌓은 거고, H스택은 옆으로 쌓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이제 칼럼 스택이라고 해서, 보시면 옆으로 쌓는 겁니다. 그래, 호라이전트하게 쌓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칼럼 스택입니다. 옆으로 나란히. 그리고, 이제 1차원 어레이, 1D 어레이의 경우, A와 B가 이렇게 주어져서 가정하면, 이렇게, new axis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로서 이렇게 수직으로 쌓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1차원 어레이를 2차원 어레이로 바꿔주는 거죠. A와 B를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이걸 칼럼 스택으로 만들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칼럼 스택은 호라이전털 스택입니다. 이것을 이제 V 스택으로 하게 되면 수직으로 A와 B를 수직으로 쌓은 모습이죠. 이런 스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 뭘 외우거나 할 필요 없고 다음에 필요할 때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